달걀불닭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꼬나리 다육에서 품어온 다육이 언박싱 하는데요. 제가 이미 쇼핑 영상을 송출을 했기 때문에 대충 어떤 다육이 품어갖고 왔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예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다육은 바로 백화시즈입니다. 백화시즈는 제가 거리대에서 저 이렇게 요 백화시즈. 백화시즈는 지금 거리대에서도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군생으로 목대 한 가지를 매니아님께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페트병에다 눕혀서 키우고 있는데 그 백화시즈가 이런 얼굴이 나온다는 게 제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백봉하고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백봉하고. 진짜 많이 닮은 백화시즈. 요거는 여러분 지금 만원으로 꼬나리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백화시즈. 제가 판매 영상 지난 토요일 날 그 신상품 코너에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어요. 백화시즈. 요거는 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여러분 맛은 군생입니다. 잠시만요. 맛은 군생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맛은 군생인데 이 사실은 진짜 훨씬 더 수영이 좋은 군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께 양보를 하고 약간 그냥 소담하게 있는 이렇게 정말 너무 이 하엽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깍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깍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백화 이 맛은 외두 얼굴은 제가 8,000원에 판매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군생은 12,000원으로 하는데 이게 군생이 수량이 많질 않아서 제가 판매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요 녀석이 여러분 가격 12,000원 정말 너무 예쁜 수영의 맛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저기가 요 단품 외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뻐갖고 제가 군생으로 이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맛은 요건 얼마냐고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인데 진짜 수영이 되게 좋은 애기들 많았어요. 요거는 이렇게 딱 뽑아갖고 그냥 이렇게 말려갖고 제가 어디에다 화분에다가 잠깐 넣어놓고 말려서 제가 요거는 분갈이를 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 며칠 동안 말리면 돼요. 이렇게 며칠 동안 말려둬갖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보기는 흉하지만 자 이렇게 해갖고 화분 안을 빨리 말리는 겁니다. 얘가 오늘 비를 밖에 있다가 비를 조금 맞아가지고 저렇게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막 엄청 특별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자 요 화이트 그린이 요게 만원인데 꽃날에 바깥에서 그 노지에서 계속 비를 맞으면서 요 녀석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었어요. 얘 뿌리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나? 오! 흙이 엄청 좋다. 어머, 어떡해. 제가 꺼내다가 입장 하나 부러뜨렸어. 하나가 아닌데 두 개 몇 개나 부러뜨렸네. 얘가 지금 물을 많이 먹어갖고, 어머, 근데 왜 이렇게 흙이 건조하냐? 밖에 있었는데. 비가림막을 해서, 어머, 어떡해. 못 살아. 진짜 속상하다. 요거 화이트 그린이. 뭐, 마른 잎으로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여러분 제가 10,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요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네. 이 녀석이 지금 물을 하도 잘 먹어가지고, 잘 먹어갖고 지금 막 닿는 대로 이게 부러지네. 이게 웬일이야. 아우 속상하다. 언박싱 하면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네. 자 그리고 지금 바닥이 완전 흙바닥이 됐어요. 제가 저걸 꺼내면서 저는 제가 노지에 있어갖고 화분이 젖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웬일이야. 화분이 바짝 말랐어. 그 다음에 짜자자자 요거는 여러분 수연입니다. 요 수연은 한몸 군색 제가 이미 구매를 했던 수연이기 때문에 요 수연이 제가 이렇게 보던 중에 진짜 이 수연이가 저는 진짜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파보는 거야.
그전에도 제가 이거 파봤었는데, 뭐 웬일이야. 이제 제 테이블이 난리가 났네. 이렇게 한 몸이에요. 아, 뿌리가 너무 예쁘다. 이 수연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뿌리가 이렇게 다 털렸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빨리 이거 분갈이 해줘야 돼. 이렇게 한 몸 군생 수연이 예쁘죠. 아, 수연이는 지금 제가 요즘에 저축하듯이 수연이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수연이도 제가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이 많네요. 오, 이 수연이 진짜 공들여서 키웠나봐. 수연이 그, 이, 화분에 막 그런 게 있어. 그 영양제 같은 게. 어, 지금 아주 테이블이 엉망진창이죠? 오늘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거야? 예쁘게 해야 되는데. 아, 뿌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자, 요거는 여러분, 먼노철화입니다. 제가 요즘에 먼노철화를 보는 대로, 뭐 사실 뭐 처음 딱 봤을 때 뭐 한 서너 개쯤 사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좀 다를까 싶어갖고, 제가 먼노는 지금 보는 대로 지금 제가 구매를 하는데, 요거 꼬나레다 여기에서 10,000원에 판매하는 먼노거든요? 근데 많이 컸어요. 꼬나레대요 사장님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고 이런 애기를 얼마나 잘 키워놓으셨는지.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옷자락에 키울 겁니다. 혹시라도 이 철화가 풀릴까 싶어가지고 머노 철화 이것도 10,000원이었어요. 만원 목표가 다 있습니다. 아, 왜 이걸 샀냐? 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샀드랬죠. 그리고 요거는 블루엘프예요. 제가 이 꽃나래다 여기 블루엘프 이걸 보고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7,000원인데요 여러분. 얘가 무거웠고 묵은 애기들은 묵은 블루엘프는 묵은 다육들은 색감 자체가 약간 지금도 노릇끼리한 그런 색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 청춘이어갖고 초록초록한 색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또로소로한 그런 색감이 납니다. 요 블루엘프가 묵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가을 돼서 찬바람이 불면 고운방 다시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예쁜 블루 엘프. 이거 7,000원. 이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봐왔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예뻐진 거예요. 하고 이 녀석은 제가 품어왔어요. 수영도 예쁘고 해갖고 이거 7,000원. 이거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하고 아유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왜냐면 몇 개 없어서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사고 싶었는데 제가 안 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이 녀석이 안 팔렸더라고요. 갖고 제가 그냥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고 짜자자 피치 셋 웨이브. 요 녀석은 여러분 포트가 14cm 포트예요. 막 그러니까 엄청 큰 대형 포트가 아니라 14cm 포트에 있는 피치 셋 웨이브입니다. 저는 요거 처음에 보고 이거 피치 셋 크림 아니야?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래요. 그래갖고 제가 또 이제 요런 요즘에 요렇게 넙도구리한 걸 좋아해서 요거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분에서 좀 뽑아가지고 뿌리 좀, 헐, 뿌리가 이렇게 좋아.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미안하지. 요즘 계절에 다육이들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온도에 있기 때문에 진짜로 뿌리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막 해가 막 무서운 게 이제 해가 엄청 쪄가지고 온도가 막 엄청 올라가면 그러면 문제죠. 근데 지금은 온도보다는 습도가 많아갖고 이제 관수를 했을 때 관리가 안 돼서 무름이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뭐 기온이 막 높진 않다 보니까 다육들이 그래도 이렇게 성장은 하려고 이렇게 뿌리는 잘 내립니다. 어디 여기 보니까 까뭇까뭇한 게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가 별로 없죠? 문제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막 방송 촬영할 때는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와, 뿌리 좋다. 이것도 분갈이 냉큼 하겠습니다. 분갈이 할 거라서 제가 거기다 마르니 그대로 그냥 다시 넣어놓는 거예요. 완전 엉망진창.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자, 잠시만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러블리 로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네요. 자, 러블리 로즈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 레몬그라스, 제 손도 손이 완전 엉망이야. 레몬그라스는 이 바위솔로 5,000원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제가 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 로슈라리아가 예쁜 거예요. 로슈라리아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너무 예쁘니까 애터미도 다시 보이고 애터미랑 닮은 요런 수형의 제가 이제 바위솔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화분 하나에 진짜 꽈득 차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애기를 똑똑 띄워갖고 그냥 심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화분 하나에 꽉 차겠죠? 5,000원. 그리고
짜잔. 짜잔은 뭐야? 수미미티는 두 포트 5,000원인데 이 수미미티가 얘가 꽃을 금방 빵 터뜨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제가 지금 벌써 하나가 꽃방울이 터진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구매한 수미미티는 다른 애들은 꽃대가 지금 아직 달려 있긴 해요. 달려 있긴 한데 지금 빵빵 터지질 않아 가지고 요거 두 포트에 5,000원이어서 요거를 제가 합식을 하려고 여기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좀 더 독특하고 유니크한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게 연출이 되고 예쁠까 하는 생각에 잠시 또 주춤하게 되네요. 요 수미미티 두 포트에 5,000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제가 꽃나래 대우 가니까 꽃나래 대우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20개에 3만원으로 입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러블리 로즈가 여러분 그럼 20개에 3만원이면 이게 개당 얼마지? 1,500원? 이건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1,500원 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묵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엄청 묵은 애기들은 목대가 되게 굵잖아요. 근데 얘는 목대가 막 어마무시하게 굵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이 가격에 못 팔겠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사실 못 털어봤는데 제가 뿌리를 좀 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목대는 요 정도. 그래서 요거가 지금 20개 3만원이니까 저도 지금 딱 20개를 샀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합식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예쁘게 합식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목대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잎이 많이 나온 애들은 이거 떼갖고 잎꽂이 하셔도 돼요. 이거 잎꽂이 하시면 저처럼 러블리 로즈 만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이 꽃나래 달기에서 뽑아갖고 온 다육들 막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나 화분을 이렇게 뒤집어 엎은 거야? 아니, 왜냐면 분갈이를 하려고 이제 아예 마음을 먹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 뿌리를 다 봤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왕 뭐 이렇게 한 거 다 보여드릴까? 자, 요거는 여러분, 요 다육은 황홀한 연꽃 금무지예요. 황홀한 연꽃 금이 지금도 고가예요. 대략 사이즈가 한 10cm 전후면 가격이 4만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황홀한 연꽃 금무지가 이게 지금 6,000원에 판매를 하셨는데 더 좋은 거는 아니 어차피 군생에 뭐 그 정도 가격이면 뭐 그냥 키울만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황홀한 연꽃이 예쁘다는 생각을 못하고 여태까지 다육이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황홀한 연꽃 군생 하나가 지금 묵어가지고 색을 냈는데 그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네가 이렇게 예쁘구나 라고 이제서야 관심을 주면서 황홀한 연꽃 키우면 예쁘지 해서 요 녀석도 품어갖고 왔어요. 이번 시간 제가 꽃나래 다육에서 진짜 유쾌하게 근데 진짜 속이 상한 거는 제가 저 화이트 그린이 뽑다가 입장 부러뜨린 게 진짜 너무 속상한데 엄청 많이 부러뜨렸네. 그러고 보니까 속상해. 저거 분갈이 해줄 거예요. 자, 화이트 그린이가 동형 다육이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하면 자리를 못 잡는다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제가 5월 말쯤인가 분갈이를 했나 6월 초쯤에 중순인가 했나 그랬는데 세상에 이 다육이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리 잡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뒤로도 자리를 한번 못 잡으니까 뭐 성장세가 뭐 거의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다육이를 조금 키워보면서 동형, 하형을 가리지 않고 이 다육이가 활착을 못하는 거는 그게 동형이고 하형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천물을 잘 못 줘서 그랬구나라는 저는 진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진짜 장담해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저게 꽃나래 다육에서 처음에 10,000원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거를 처음에 20,000원부터 소개 영상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걸 보면서 정말 괜찮다 생각했고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들은 지금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지금 이 계절에 정말 괜찮게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 그린이를 품어가지고 온 거랍니다. 자, 부지런히 분갈이를 제가 또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꽃나래 다육에서 품어가지고 온 다육이들 언박싱하면서 진짜 속도 까보여주는 이렇게 다 꺼내갖고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지금 막 손이랑 막 옷이랑 지금 엉망
팅창이 됐어요. 완전 흙두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빨리 좀 씻고 여러분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께 이거 보여드리고 또 분갈이 영상은 제가 주중에 천천히 여러분께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언박싱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